냄새 좋으시죠? 이렇게 커피향이 넘치고 조명도 아름답고 나의 빨간 티도 너무나 괜찮네. 올해 여왕 MC 박희숙 인사드리겠습니다. 무모하게 잘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빅뱅이다 보니까 이제 모여서 통화 시간도 별로 없고 먹고 사는 문제가 세상 전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도 날씨도 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나 이 앞에 두 이쁜 여성분들이 저 초등학교 동창들인데 여기서 너무너무 고맙다. 기대 고맙게끔 수준 높은 올해 마지막 주말의 무대를 보내드리는데 첫 무대는 저희 꿈꾸는 사람들이 스타트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마음, 스탠바이오맨, 바람의 노래, 바람의 문단까지 네 곡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결탁드릴게요. 잘 못하더라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간다고 나의 찬미
Oh,
아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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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Thank you.
오빠 멋있어요.
잘생기는 대야. 그래서 버스킹 같은데. 근데 나랑 제 딴 거 고개 몇십 개.
감사합니다. 여러와 같은 감성의 힘이 와가지고 제가 또 힘을 얻어가지고 예, 한번 신나게 한번 예런러라는 곡으로 한번 신나게 해봤습니다. 아, 저는 사실 그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곡들이 이제 90년대 곡에 레트로 감성의 힘이 와가지고 90년대 위주의 우리 형님들 누님들 많이 아시는 예, 그런 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 곡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곡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너무 존경하는 그런 강남의 가수님의 연어라는 곡입니다. 사실 오늘도 비도 오고 해가지고 원래는 제가 팝송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좀 그 팝송이 그 아침에 영어를 배워가지고 저녁 때는 까먹고 해가지고 팝송보다는 바로 이제 힘찬 연어들처럼 하는 곡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곡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곡이죠? 네. 강단의 씨의 거꾸로 나가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이 노래 제목 하도 길어가지고. 아, 두 번째 곡으로 강단의 씨의 거꾸로 가는 것은 너무 힘찬 멜로디를 제가 불러봤습니다. 아, 이렇게 제가 또 제가 왔다 보니까 너무 또 이렇게 투머치 하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뺐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 저희가 준비하고 마지막 곡이 남았습니다. 아, 그 예전에 그 90년대 말에 드라마 OST로 나왔던 곡입니다. 서울의 달이라는 그 드라마 아시죠? 네. 예. 그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곡입니다. 예. 서울 이곳은이라는 곡. 예, 다시 한번 90년대로 돌아가보고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이곳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 경영하는데. 근데 네. 이게 또 저희가 또 준비한 곡이 예 그 어떤 그 레퍼토리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레퍼토리가 사실 정해져 있는데 예, 그 사실 그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곡이 그 라구이라는 곡인데요. 상당히 서정적이고 굉장히 그 지금은 저희 부모님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아계시지만은 그래 제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로 이제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 곡을 한 번씩 부르거든요. 예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이 예 하여튼 그 제가 지금 두 곡 부르죠. 두 곡은 세 곡 지금 제가 집중해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 곡이 이제 모두 다 이제 빠른 곡이다 보니까 굉장히 한번 진하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라고요, 한번. 라고요, 고맙습니다. 18번 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다 그죠? 예. 이제 오늘 저희들이 기획했던 것은 이렇게 통기타 선율 잔잔한 그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밴드에 맞춰서 부르는 그런 것들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먼저 전에 추노밴드 초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네 곡 남았습니다. 같이 또 조용한 통기타로 또 이렇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들 아시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같이 노래 부르시면서 이 시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노래 한 곡 읽었는데요. 어느 날 기분이 급격해서 제가 술로 이제 오는 데인데요. 소주 한잔 먹고 어디를 갔더니 어떤 남자분이 술이 취해가지고 실연당했나 이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슬프게 부르는지 제가 언젠간 저 노래를 나도 한번 불러보리라.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곡입니다. 되게 오래된 노래인데 아도니스의 정이라는 노래를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백현 형님의 조용.
필요로 해요. 그러면 너무너무 멋있고,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 주제곡이었죠? 그렇겠니? 예, 우리 신의 나이. 잘못하면 막 기억 가는 것들은 뭐였어요? 신의 뭐예요? 희광. 죄송합니다. 아시죠? 우리 나이 끝이면 어떻게 그런가. 예, 돌고 도는 인생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면서 마지막 노래 내일이 찾아오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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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